우리는 지난 편에서 이제 세대가 무엇이며 세대 차이와 갈등을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주로 일자리와 관련돼서 세대 간의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과 원인을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세대 갈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홍영란 박사님께서 해 주실 것인데요. 홍영란 박사님께서는 세대통합성 진단 검사를 이제 만드셨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연구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좀 먼저 공유해 주세요. 네. 제가 한 2년에 걸쳐서 세대 통합에 대한 그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통, 공감과 협력을 어떻게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척도를 사실은 2년에 걸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명하여 세대 통합성 진단 검사라고 하는 것으로 검사 도구로 개발을 했고요. 크게 이제 어떤 인식의 차원과 행동의 차원 두 가지 영역에서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와 공감, 소통과 협력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약한 3,500명 정도를 놓고 그 전국적인 서베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용, 청년용, 중장년용, 노년용 이렇게 네 가지로 약간씩 문항에 공통 문항과 차별 문항을 만들어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좀 정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검사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네 개의 다른 세대 간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세대 통합성 수준이 100점 만점에 58점 정도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높은 수준 과락 거의 해당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세대 통합성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근데 이 낮은 결과에 대해서 세대별로 보면 가장 그래도 세대 통합성 수준이 높은 집단은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은 아무래도 그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이제 중간에 있는 세대들이죠. 그리고 이 지금 우리나라의 중장년 세대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 노인 세대와 같이 살아본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청소년 세대를 키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양쪽 세대를 다 어우르는 경험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세대 통합의 수준이 네 집단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떨어지는 거는 어느 집단인 것 같으세요? 네 집단 중에 가장 세대 통합성 수준이 떨어지는 집단이 짐작하시기에 어느 쪽이신 것 같습니까? 정 교수님 어떠세요? 노인인가 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노년 세대가 가장 떨어졌습니다. 노년 세대는 현재 그 당면하고 있는 노후 문제들이 굉장히 다방면에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빈곤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소외감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현재 노년 세대들은 젊었을 때 어떤 공경, 효, 예 이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것과 현저하게 떨어진 형태를 보이는 것이 잘 수용되지 않는 거죠. 자기네는 어렸을 때 노인 세대한테 당연히 효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예의 갖춰야 되고 그런 거를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안 그렇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격차가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노년 세대가 세대 통합성 수준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떨어진 거는 청년 집단이었습니다. 청년 집단은 역시 그 전반적으로 취약한 집단이었는데 이들은 일단은 노년 세대하고 접촉하거나 교류할 기회 자체가 적고요. 또더 중요한 부분은 이들이 지금 아직 그 학업을 계속하거나 혹은 취업 때문에 오로지 자기 앞에 어떤 이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노력과 관심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 대한 관심이나 뭐 소통이나 이런 거를 할 여유나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중장년 세대 다음으로 그나마 조금 양호했던 건 청소년 세대인데, 그래도 청소년 세대는 학교에서 부분적이지만
노년기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교과 수업 같은 걸 통해서 그나마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과를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네, 주로 이제 세대 갈등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세대를 통합할 것인가.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해결책이 될 텐데, 홍영란 박사님께서 굉장히 귀한 연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것도 또 굉장히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성 수준이 어떤가를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각 계층별로 어떻게 네. 그런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또좀 나중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더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염지혜 교수님께서 또 이제 세대 통합, 이 세대 갈등을 넘어선 그런 차원의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일런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그 뭔가 세대 연세 드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렇게 골이 깊어지고 이런 거는 결국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다 수직적인 관계로 윗어르신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했던 그런 어떤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전통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방식을 갖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야말로 뭐 산업혁명이니 뭐 산업화니 뭐 해가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는 뭐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별 뭐 차이 차별 같은 것들이 많이 사회에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변화하면서 굉장히 다양성이 굉장히 존중돼야 되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통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수직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을 이제는 사회가 변했으니까 다양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의사결정의 어떤 방식이 더잘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사회 그러면은 사회 어디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팀워크가 좋아야지 사실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윗 직급의 사람이 아래 직급의 밑에 직원한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직장의 의사소통 결정 방식은 이미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팀워크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수평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사실은 가정 내에서의 어떤 수평적 의사결정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았었기 때문에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나머지 가족 세대원한테 어떤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명령이라는 게뭐 이거 해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형식의 어떤 그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사실은 뭐 부부가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눈높이에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또 부부만이 아니고 자녀 세대가 같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어떤 그 발언권을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의견이 무엇일까를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이런 수평적인 의사 결정 방식이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야지 이 전반적인 상대에 대한 이해, 뭐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수평, 네. 말씀에 잠깐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조사 결과에 실증적인 그 백업할 수 있는 게요. 그 청소년들의 세대 통합성 수준의 그 배경 변이를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한것 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였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어떤 세대와도 좋은 인식과 행동의 수준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조사 결과도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게 단순히 부모 자녀 관계 이상으로 영향력의 범위가 모든 세대에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수평적 의사소통 방식의 이제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이윤환 교수님께서 네. 네, 또 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까 염주혜 교수님 말씀한 것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 직장 문화가 어떻게 보면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그 직장 안에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 다 연령별로 또 여러 세대들이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 쉽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갈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일자리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서로 공유하고 또 역할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굉장히 서로 간에 세대 간에 있어서 다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 세대에 해당하는 상사분들도 젊은 사람하고 조금 잘 어울리고 싶어하고 또 젊은 층도 잘 보이고 싶어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상생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현장이라서 조금 더 이제 세대 간의 어떤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잘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서로에 대해서 약간 배타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이해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흉을 보기보다는 더 칭찬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간섭 같은 거를 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 흉을 보고 쟤는 왜 저래 뭐 이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뭔가 이게 혹시 세대 차이에 기인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싶고요. 특히 이제 많이들 하는 게 저도 보면 직장에서 이제 병원이나 특히 이제 의대 이런 데서 이제 환경에서 다 넥타이를 항상 매야 되고 또 반듯하게 항상 정장 차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이제 교수님들한테 혼나고 또 윗분들한테 욕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문화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편한 옷차림을 하고 더 이런 좀 자유분방한 그런 문화가 더 와닿고 또 자유로운 의사표시하기도 좋은데 너무 경직된 이런 직장 문화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연령층, 여러 연령층이 공존하는 환경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심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윤환 교수님은 또 이제 일자리 공유, 세대 간의 일자리 공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어떤 토론회에 갔더니 이제 어르신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세대 간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대타협을 말씀을 하시나요? 무슨 남북회담을 통해서 대타협을 하는 건가? 이제 제가 굉장히 의아했더니 이제 일자리를 좀 나누고 또 이제 서로의 세대가 그 청년들이 가지고 가야 할 일자리에 대한 그런 배분 또 이제 노년층이 정년 연장을 하면서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 간의 이해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세대 공존의 차원에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저도 대답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 오늘의 논의가 주로 이제 그런 세대 간의 대타협 또 공존 이런 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또 이와 관련해서 홍영란 박사님께서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다고 합니다. 좀 한번 얘기 들어보죠. 말씀. 제가 3년간 이제 세대 통합 관련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런 세대 통합성 진단 검사의 영향 요인 중에서도 역시 확인이 된 게 모든 세대에 걸쳐서 어떤 세대 통합과 관련된 교육이나 경험을 해본 유무는 세대 통합성 수준에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대에 다 고르게 아주 현저하게 그런 영향 요인으로 그러니까 세대 통합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다든가 실제로 교육을 받아 봤다든가 그것이 세대 통합성 수준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봤고 제가 실시했던 조사에서도 봤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2013년에 이제 해외에 이런 세대 통합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쭉 검토를 하다가 일본 사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됐는데
혹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모로라고 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메모 아시죠? 메모. 메모에 RO가 붙어서 MEMORO, 메모로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로라고 하는 건 라틴어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모도 그렇죠. 잊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유사한 맥락인데 이거는 2007년부터 이태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 18개 국가에서 이 메모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2013년에 해외 사례를 찾다가 일본이 활동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건 유의미하다. 우리나라에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13년 가을부터 이태리 본부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일종의 지부죠. 전 세계에 이제 지부가 있는 셈인데 한국에도 이 메모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웰컴. 이거 비영리 공익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이 참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지금 메모로 코리아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요만 말씀드리면 60세라고 하는 세계 공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짧은 동영상을 찍는 활동이에요. 근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과거에 살아온 삶의 경험 중에서 후세의 구전 역사로 남길 만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 젊은 세대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물론 5분짜리였다고 5분만 찍는 건 아니고요. 뭐 두세 시간도 되고 그 시간은 뭐 그 활동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 찍은 동영상을 메모로 사이트에다가 축적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로의 부제가 Bank of Memories, 기억의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뱅크에는 머니를 축적을 하는데 이 뱅크에는 메모리를 축적을 하기 때문에 기억의 은행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세계적인 기준을 60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의 이 활동을 접목시킬 때는 60세 미만으로 광범위하게 넓히기보다는 학생층에 포커스를 뒀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급속도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 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 다 노인세도 함께 경험하고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 세대들은 너무 급작스럽게 세대 간 단절을 겪었고 어르신 세대와 접촉할 기회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만나봐야 5분, 10분도 얘기 안 합니다. 각자 자기 활동 무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일단은 접촉의 경험 자체가 굉장히 희박한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근데 이 활동을 통해서 접촉의 경험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평균적으로 보면 이 활동을 하려면 한 두세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일종의 약간의 시나리오도 짜야 되고요. 인터뷰하고 필요한 없는 부분 잘라내고 편집하고 정리하고 이런 걸 통해서 두세 시간 동안의 활동이 이제 5분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축약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르신 세대의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다 젊은 세대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노인 세대들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젊은 세대가 보태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부담을 가져야 되는 존재로서 상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위주인 반면에 이 메모로 활동은 오히려 노인 세대들이 주체자로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어린 세대들이 경청하면서 그분들의 세대의 이야기와 그 역사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젊은 요즘 학생 세대들이 두세 시간을 이야기할 기회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하고. 그러니까 이 활동을 통해서 적어도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 세대가 지금 보듯이 어떤 무기력하고 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젊은 시절의 과거에 어떠한 사회적 활동을 했고 어떤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몰랐던 이야기들 저도 이제 그 학생들 작품을 여러 개를 봤는데요. 실제로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살아있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일제시대 이야기를 들어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살아있는 경험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어떤 학교에 학생들이 자꾸 활동을 했는데 그 동네의 역사를 어르신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네 학교가 학교 이름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 동이 어떤 유래를 가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오래 살던 어르신이 그 지역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네 학교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자부심을 갖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겪는, 많이 겪었던 착오지만, 마치 어르신은 옛날 처음부터 어르신, 그러니까 할머니는 옛날부터 할머니였고 할아버지는 옛날부터 할아버지였던 같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과거에 우리 사회를 통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 메모로 활동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아이들은 어르신 세대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런 힘없고 어쩌면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 시대의 동시대를 살아온 어른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하나 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였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도구의 문제인데, 사실 동영상을 찍기 위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 안 가진 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을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할 때 돈이 많이 들고 막 기자재가 많이 필요하고 뭐 시설이 필요하고 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한 도구만 있으면 어디서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과 활용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 인성교육, 그 사실 이 지금 인성교육법에 의해서 뭐 배려, 효, 예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어르신 세대와의 공감과 소통이라고 하는 세대 간 소통의 경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인성교육의 측면을 굉장히 그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많이 이 활동에 빠질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일본만 하는 법이 있어? 우리도 해야, 우리가 사실은 고령화가 더 빨리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필요하겠는데? 라는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했는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활동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저보고 만약에 저 메모로 활동에 관한 꿈이 뭐냐 그러면은, 전국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씩은 이 활동을 경험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좋겠다, 모든 학생들이 한 번만이라도 이 활동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이제 제가 가진 메모로 활동에 대한 꿈인데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제 본업이 막 이렇게 어려움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이 몰두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아주 쉽고 활용성이 높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런 활동이 있고, 이게 어르신이 꼭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주변에 어느 어르신하고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도 사실 널려 있고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어르신 세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접근을 하면 어르신 세대들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자기 이야기를 듣겠다고 접근하는 자체가 그분들한테 감동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참여하는 사람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말씀하신 김에 뭐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동영상 그러면 제가 뭐 해가지고 업로드를 시키거나 그렇죠. 뭐 이러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로 코리아 사이트에 일단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본인이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5분 이내여야 된다, 용량은 30MB여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메모로 사이트가 유튜브 같은 동영상과의 차이점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마음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면 되는데, 메모로는 예를 들어 제가 회원 가입을 해서 동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바로 공개되지 않아요. 일단 사무국으로 들어갑니다. 사무국에 들어가 사무국에서 최소한의 기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를 들면 이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얘기긴 얘기인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즘 자기 자녀를 속삭이는 얘기 이런 거를 막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 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러닝바람으로 막 아무 캐나 이렇게 앉아갖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시끄러운 장소에서 인터뷰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최소한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국에서 저희 위원들이 내용 검증 위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근데 그거는 엄격한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최소한의 기준들이 만족되면 그 다음 단계 업로드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있고요. 지금 학생들 작품이 100편 이상 사실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memo.ro.kr로 들어 아니 or.kr memo.or.kr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 새롭게 지금 사이트를 개편하기 때문에 지금 or.kr이라는 사이트에는 충분히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본 사이트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본 사이트에는 작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본 사이트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굉장히 업로드가 늦어요. 속도가 늦고 자꾸 버그가 걸리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의 사이트를 사실은 만들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 갖고 한 2년 정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네. 네, 굉장히 홍양란 박사님께서 귀중한 그런 경험을 하신 것을 알려주신 것 같고 이제 그 세대 간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접촉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세대를 이해하는데 또 세대 공정과 통합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실제로도 연구를 해보시니까 교육 경험, 교육이나 어떤 그 세대와 정말 교류해서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대 통합에 대한 그런 그 세대 통합선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과 이제 동시에 또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러한 그 세대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었던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제 명랑이라는 영화를 예로 들면서 이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컨텐츠, 문화 컨텐츠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럴 것이고 또 인터넷이나 정보 같은 그런 그 매체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은 논의가 더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논란의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세대 공존을 향한 그런 이제 발걸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예, 해보게 됩니다.